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입니다. 오늘 자폐를 이긴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되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썬라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썬라이즈 그룹의 CEO가 된 중증 자폐증 아동 이야기. 썬라이즈 그룹이 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룹입니다. 이게 그 정식 의료기관은 아니고 민간에서 저거예요. 이루어지는 그 자폐 치료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주로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나면 그 교육 시스템이에요. 교육 시스템. 한, 뭐, 몇, 몇, 뭐, 저, 정확하게 일정은 기억 안 나지만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주로 부모님들 갖다가 합숙적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교육시켜드리고 나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신의 아이를 자식이 스스로 고치도록 만들어내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상당히 이제, 고가의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썬라이즈 그 학교가 있었는데, 그거는 썬라이즈라는 이름만 갖다 썼지 썬라이즈의 그이 치료 철학하고는 정반대라고 봐야 돼요. 제가 뉴스 보도된 것만 보면 아주 하드한 ABA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 그 사건이 됐던 썬라이즈 학교는 이 진짜배기 썬라이즈 프로그램은 굉장히 아동 중심적입니다. 어쨌든 이 썬라이즈 그룹을 탄생시켰던 그 라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제로는 7개월 만에 자폐 아들을 완치시킨 카프만 부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딱 7개월 걸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게 저도 이제 책을 읽은 지 오래됐고 이 내용을 소개하려고 다시 리뷰를 해보진 않았는데 대략 7개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요 내용 볼게요. 이게 그 자폐아 등의 치료 과정의 감동적인 보고다라고 썼는데 책으로 나와 있어요. 책으로 이게 아들 일어나다라는 요 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절판이 돼 있어요. 번역도 참잘돼 있는 책인데 절판이 돼 있어요. 제가 몇권 구해서 부모님들한테 읽으라고 자꾸 드리면 반하는 데서 저도 서너 권 정도 샀다 다 잊어버리고 오는데 아들 일어나다라는 책입니다. 이걸 도서관에서 빌려보시길 꼭 강추합니다. 자신의 아이가 자폐라면 이 책은 꼭 읽어봐야 돼요. 꼭 읽어보시고 기본적으로 읽어보셔야 제가 이야기하는 관점이 좀 이해가 되십니다. 요 얘기를 다못 읽으시겠으면 블로그로 요 아들 일어나다를 갖다 간략하게 소개한 블로그가 있는데 여러 가지 블로그 제가 보니까 요 블로그가 제일 나아요. 검색어로 아들 일어나다 하고 자폐아이 부모가 꼭 읽어야 할 책으로 검색하시면 몇 가지 아주 엑기스적인 이야기들이 요 블로그에 소개가 돼 있어요. 길지 않게. 요걸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무드를 좀 읽어 알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는 A Miracle of Love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영화 제목은 이거예요. 영화가 됐는데 아들 일어나다는 영화가 이게 사랑의 기적이라는 이런 제목의 영화로 이게 제작이 됐어요. 그래갖고 유튜브에 보면 자막은 없어요. 근데 이제 원어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밑에 스페인어 자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충 뭐 흐름만 보면 대충 알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유튜브 영화도 한 1시간 20분 정도 되는 영화 같은데 요것도 좀 빨리 돌리기로 해갖고 이 부모님들이 아이야 그 라울이라고 카프마라고 놀아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꼭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라울이 접시 돌리기를 할때 부모님들이 같이 돌려요. 계속 여러 개를 같이 돌린다든지 아이가 물건을 갖다 일렬로 세우면 더 많이 일렬로 세우면서 부모들이 더 다양하게 일렬로 세우면서 노는 방법들을 택합니다. 이게 영화로 이게 굉장히 생생하게 그 전달력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과정을 책을 보실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안 되면 블로그를 보신 다음에 요 유튜브 영화만 간단하게 좀그 훑어보셔도 어느 정도 느낌은 전달이 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요 보고를 갖다 좀 요약을 해드려 볼게요. 이게 부모 힘으로 자폐를 고친 최초의 보고다.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갖다 해놨어요. 부모가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부모 자력으로 자폐를 고친 최초의 체계적인 보고라고 할수 있어요. 이게 보고서가. 아들은 라울 카프만이고요. 아빠는 베르니어 카프만이에요.
이 아빠 엄마가 이게 카프만 부부가 이게 참 대단한 부부인데 아빠가 이거 1970년대 초반쯤으로 이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이게 ABA가 나오기 전이에요. ABA가 제 기억에 하면 1976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ABA로 보고가 나서 자폐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라는 보고가 나오기 전에 1970년대 초반쯤에 자폐는 뭐 전혀 개선이 안 된다라고 하고 중증 장애로 평생 지적 장애로 살아가는 것이 수밖에 없다라는 게 공론화돼 있고 일반화돼 있던 시대예요. 미국에 지금의 미국에서는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많이 바뀐 것 같고 물론 뭐 아닌 사람도 있지만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인식이죠. 이런 인식이에요. 어쨌든 이 카프만 부부가 애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제 퇴행을 시작할 때는 애가 점점 이상해지는 걸 보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막 돌아다니는 장면부터 사실 소설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17개월쯤에 자폐 진단을 받아요. 눈맞춤도 얘가 하나도 못하고 계속 물건 돌아가는 것만 보고 멍하고 앉아있고 막 이런 거죠. 사람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고. 근데 이제 의사로부터 절망적인 진단을 받죠. 아이는 중증 자폐로 평생 말을 못하고 지적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금 이제 이런 식의 인식이에요. 자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례껏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의사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카프만 부부는 이걸 자력으로 치료할 결심을 합니다. 자료를 막 뒤져보고 막 내용을 당시 한게 있는 자료였지만 보면서 어느 정도 이게 가능성이 있을 거다. 어쨌든 자신 의사들이 할수 없다면 내 손으로라도 해보겠다는 아주 정말 이 전환적인 결심, 어찌 보면 위대한 결심. 어? 뭐 모르는 사람한테 무모할 수도 있겠지만 위대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하고 상호작용을 갖다 해주기 시작해요. 부모가 일체 걸 물리치고. 이분이 한두 시간, 두세 시간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12시간을 1대1 치료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 제가 기억에 목욕탕이었던 것 같아요. 목욕탕을 갖다가 그 아이 치료룸으로 맡겨줘 해서 아무것도 없는 민자벽으로 만들고 오로지 사람과 사람이 1대1 대면할 수밖에 없는 공간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아이하고 상호작용을 갖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가 관심을 갖다 유도하면서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이 카프만 부부가 아이의 특성을 보면서 애가 반응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씩 계속 만들어 갑니다. 반응 체계를 갖다가. 이렇게 7개월 갖다 걸려요. 그래서 24개월이 됐을 때죠. 그러니까 24개월이 됐을 때, 이게 24개월 후가 아니라 7개월이 돼서 생후 24개월이 됐을 때 의사의 진찰을 통해 정상 발달되었다 나이로 재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게 자성이 감동적이죠. 7개월 동안에 이 부부들이 이 아이와 수업을 하면서 나타났던 아이의 변화가죠. 아이가 눈맞춤을 하는 과정,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관심을 보이는 과정, 아이가 무발화해서 발성을 시작하는 과정, 여기 하나씩 하나씩 다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정상 발달로 의사들로부터 재판정을 받는 거죠. 부모들이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거예요. 부모들은 그러고 나서도 이제 2년간 수업을 더 하였다고 해요. 이게 부모가 정말 어떤 일체 치료 프로그램 없이 부모가 자력으로 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아이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반응을 조금 더 해가는 방식으로 이게 치료를 갖다 한 거예요. 아, 이때 자료도 없을 때거든요. 이게 참 대단한 부부예요. 아, 그리고 일체 일도 때려치십니다. 이 부모 엄마가. 그러고 나서 12시간 동안 올인해요. 12시간 동안 올인합니다. 이게 보면 라울 카프만은 정상아동으로 완치된 거 맞습니다. 이게 정상아동으로 된 거예요. 그냥 조금 호전된 거 아니에요. 약간 개선된 거 아니에요. 완전히 정상아동이 된 거예요. 이게 라울 카프만이 커서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브라운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대단한 그 수재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엄마 아빠가 만든 이 썬라이즈 그룹, 아들 이른다라는 그룹이 활동을 갖다가 규모가 커지자 이걸 갖다 이끄는 CEO로 활동 중이에요. 라울의 현재 모습이 궁금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있잖아요. 썬라이즈 치면 오티즘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오티즘 프로그램. 그럼 유튜브 요거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걸 치면은 이 라울이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라울이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보세요. I'm really glad to see you. I know I can't see you, but I'm imagining it.
I know I have some of you from last time and some of you who haven't been here before. 자, so 이 부분이 we are gonna get right into it. This web. 이 부분이 이 라울 카프만이에요. 라울 카프만이 ABA 프로그램하고 자신의 선라이즈 프로그램을 갖다 비교하는 일종의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이 사람의 눈빛, 얼굴, 표정 이런 거 보세요. 그리고 말투 보세요. 퍼펙트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사람이 템플 그랜딩 강의, 템플 그랜딩이 유명한데 예, 그 템플 그랜딩은 여전히 시선 처리 잘 못해요. 얼굴 표정 없어요. 자폐적 프레임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다, 그 자폐적인 어려움을 이기고 정상인의 어찌 보면 흉내를 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이 강연할 때 되면 그 이, 아, 이 자폐적인 감각 처리 장애가 완전히 개선이 안 됐구나. 너무 명확히 할 수 있어요. 허공을 보고 얘기하거든. 근데 이 라울 카프만 얘기하는 거는 아, 너무나 명확하게 정상 범주예요. 예? 이렇게 정상으로 회복이 된 사람이 있는 거거든. 정상이 되게 만든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정상이 안 된다고들 자꾸들 담합해서 얘기하냐고. 1970년대 미국식의 얘기를 갖다가 하냐고. 이 나라 정말 부모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치료사들도 그렇고 심각한 거예요. 제가 아이를 치료가 됐다, 정상이 됐다라고 얘기하면 전부 그 영상 보고 이게 오진이었을 거라고 얘기해. 예? 오진이라고. 그럼 지금 이 라울도 이걸 오진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오진이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정신 차리고 라울의 영화를 보세요. 아까 말했던 Miracle of Love이라는 그 영화를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의 장면 장면들이 보면 오진일래 오진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훌륭한 의사가 어쩌면 자폐 본토인 의사에서 중증 자폐를 진단했던 애라고요. 너무도 정확하게 중증 자폐에 있던 애가 정상이 된 거예요. 정상으로 완치된 거예요. 이 자폐를 이기고 완치가 되는데 이 사례에도 자폐 완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제가 자폐를 완치를 바라는 부모들한테 보내는 세 가지 조언이라고 한 이야기 기억을 하실려나 모르겠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 그 영상에서 말한 법칙이 이 라울의 사례, 선라이즈 프로그램 사례에도 그대로 관철이 돼요. 예? 이 선라이즈 프로그램은 제가 봤을 때 플로우 타임하고 아주 유사해요. 차이를 구별해내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하고 접근의 철학, 운영 방식이. 물론 차이는 있어요. 이 선라이즈가 학문적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플로우 타임이라는 건 굉장히 의학과 심리학계에서 종합적인 학문 체계를 갖다 이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차이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이게 그냥 거의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아주 고도한 능력이 있는 그 치료사가 아니라 이것의 차이 나는 구별을 크게 이제 만들기는 어려워요. 이거 있잖아요. 공통성들 갖다 얘기해 볼까요? 부모가 직접 치료해요. 플로타임도 그렇고 선라이즈도 그렇고. 둘째, 철저히 아동의 주도성을 보장합니다. 셋째, 아동의 관심사를 존중하고 아동이 원하는 감각에서 출발해요. 이거 선라이즈 프로하고 플로타임하고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요 프로그램 요 내용 부모가 직접 치료한다. 에? 부모가 직접 치료해야 된다. 이거 자폐 완치 법칙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자, 선라이즈 라울 카프만의 주장은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폐 라울 카프만 즉 스스로 자폐를 벗어난 라울 카프만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자기는 자폐일 때도 행복했다라고 그 자폐 시절을 기억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예, 기억을 하는데 지금도 행복하지만 그때도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카프만이 자폐를 치료할 때 실패를 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전략적 실패는 자포자기다. 자포자기. 여전히 미국에서도 그런가 봐요. 많은 부모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다 그러면 자포자기를 한다. 이건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이니까 포기를 갖다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이해를 합니다. 라울 카프만이. 두 번째 전략의 실패는 잘못된 것을 강제로 교정 주입식 치료법을 택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문제 행동을 갖다 교정하는 주입식 치료죠. 이게 ABA가 가장 전형적인 그 접근법이에요. ABA가 가장 전형적인 접근법인데 ABA가 아니라 하더라도 무슨 언어치료니 무슨 뭐
이 아동의 그이 행동치료니 이래 치료할 때 인지치료니 하는 분들 전부 똑같아요. 강제를 교정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도 다 강제 교정이에요. 이러지 마, 저러지 마. 제가 진료실을 열고 막 부모가 애한 들어오는 부모와 아이를 봤을 때 부모가 아이한테 하는 모습 보면 열에 99, 열에 9도 넘어요. 100에 99는 전부 ABA적인 행동을 해요. 이래라, 안 된다, 저래라, 저러지 마라. 네? 강제 계속 교정하는 거죠. 부모 눈에는 이게 문제 행동으로만 보이니까. 이러면 이제 아이가 실은 주도성 자체가 말살이 되면서 자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한다고 얘기합니다. 카프만, 자폐를 벗어날 라울 카프만이 이야기한 인터뷰 내용을 요약을 하면. 자, 선라이즈 출발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아이들의 세계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들을 우리 세계로 인도해라. 저도 이거로 비슷한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는데, 자폐라는 웅덩이에 아이들이 빠져있는데, 자폐라는 수렁에 빠져있는데, 이 수렁이 굉장히 좁다고, 좁아. 그래서 부모가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애는 밀려 나온다고. 예? 그러니까 애를 갖다가 너 우리 세계로 와 하지 말고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먼저 들어가서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고 아이의 행동을 흉내내고 아이의 바람선을 갖다가 같이 하는 이 과정이 있으면 아이가 서서히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선라이즈하고 플로우타임이 유사한 접근법인데 아이 철저하게 아이를 존중하고 아이의 요구 속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죠. 자, 어쨌든 출발은 뭐예요? 부모가 직접 치료한다는 내용이에요. 네? 부모가 직접 치료한다는 거. 이게 자폐 치료에서 철칙이에요. 철칙. 네? 치료사들한테 쇼핑하는 걸로 치료가 안 된다는 거 제가 계속 얘기하는 철칙입니다. 자, 카프만은 제가 말했던 자폐 치료에서 원칙 중에 면역요법은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역시 관철되고 있어요. 예, 이제 이 당시에 그 미국에서 그이 기능의학이나 DAN, 대뇌 활동이 아주 적극화되기 전일 거예요, 이때가. 예? 전이라 이때 이제 그 카프만은 제한된 의학 정보를 종합해서 일단은 환경적인 요인을 중시하면서 식이요법으로 면역요법을 병행하는데 어떡하냐? 일체 화학적 식품 첨가물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예, 이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하고 그 상호작용하는 걸 12시간씩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먹는 음식인 일체 화학적 식품 첨가물을 일체 금지했대요. 이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일단 외식이 불가능해요. 외식하면 다라고. 여러분들 사는 인스턴트도 다 불가능해요. 천연 재료로 집에서 조리해서만 먹일 수 있어요. 천연 조리말로. 이거 부모들이 지금같이 편리한 식이 생활에 익숙했던 분들은 이거 쉽지 않아요. 어쨌든 카프만이 자식이 손으로 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아주 인스턴트 그 식품 첨가물 화학 케미칼 첨가물을 일체 금지시킨 거죠. 이건 이제 제 시각에서 보면 가장 간단한 면역 치료예요. 이게 요런 간단한 면역 치료, 아니, 어찌 보면 최초의 면역 치료일 거예요. 어찌 보면, 자폐아동을 기르는 부모들이라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돼, 이 정도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돼. 사실 쉽지 않은 얘기죠. 이게 이렇게 간단한 면역 치료만으로도 아이가 회복이 될수 있었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퇴행 초기에서 가능한 거예요. 퇴행이 좀 많이 진행되면 이것만 가지고는 어려워요. 이런 처음은. 퇴행이 많이 진행될수록 면역요법의 강도가 막 높아져야 되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라울 카프만은 부모님 잘 만난 거죠. 부모님 잘 만나서 이 아주 엄청난 부모님들의 노력으로 평생 장애를 살아갈 중증 자폐증에서 그냥 정상화로 돼서 유능한 아이비리그 나온 아주 유능한 CEO로 성장해서 활동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카프만 부부가 활동하던 시기로부터 무려 50년 가까이 지났어요.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있고, 훨씬 더 많은 식이요법이 있고, 훨씬 더 많은 면역요법이 있고, 훨씬 더 많은 도구가 있고, 훨씬 더 많은 컨텐츠가 있고, 훨씬 많은 교육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카프만 부부같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못할 이유가 없어요. 네? 어려운 건 맞지만 카프만 부부가 했던 그 기적보다
훨씬 더 쉬운 길들이 열려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